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30대 억만장자가 되는 사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MJ 드마코의 실제 사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사고를 조금만 바꾸시면은 아마 가장 빠르게, 어쩌면 5년 내에 30대 억만장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가 실제 경험한 사례입니다. MJ 드마코가 자신의 차인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진짜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죠. 저도 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봤나? 그 정도로 이제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떠한 10대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워낙 뭐 신기한, 보기 힘든 뭐 슈퍼카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전 이런 차 절대 못살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MJ 드마코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학생은 자신이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수 없다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생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전 이런 차 절대 못살 테니까요 라는 말을 덧붙였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죠? 아, 나는 이런 차를 살수 없을 거야. 내 생에서는 이런 차를 사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학생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람보르기니를 탈수 있고 살수 있는 삶과 람보르기니를 살 수도 탈 수도 없는 삶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두 가지의 삶 중에서 후자 람보르기니를 탈 수도 살 수도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삶이 람보르기니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라고 MJ 드마코는 얘기합니다. 불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요. 너의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는 소녀의 선택이 결국 사고방식에 반영돼서 삶을 그렇게 람보르기니와는 점점 먼 쪽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MJ 드마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지각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 선택인데요. 이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MJ 드마코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각 선택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지각 선택은 행동 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각 선택,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MJ 드마코는 람보르기니를 생애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간 꼭한대 갖고 말 거야. MJ 드마코가 람보르기니 처음 봤을 때는 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는 평생 이 차를 탈수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한게 아니라 본인은 나는 언젠간 저 차를 꼭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실제로 MJ 드마코는 람보르기니를 타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 속에 고급 주택 보이시죠?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집이죠? 이런 고급 주택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집 주인은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나라고 뭐 저런 집에 못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 저 주인은 운이 좋았나? 아, 나는 운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저런 고급 주택에 살수 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을 딱 보시고 아, 나라고 저런 거못살 이유가 뭐 있어? 나도 살수 있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저런 주택에서 살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J 드마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MJ 드마코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올바른 지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지각 선택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행동은 지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요. 강남 아파트를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좀 와 닿으시나요?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에 더 확신이 있어 보이세요?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쪽이 훨씬 더 단호하고 뭔가 확신이 차 보이죠? 이런 것들이 30대 억만장자가 되는 사고법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뇌수술을 앞뒀는데 내 뇌를 수술할 의사가 수술 전날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수술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뭐 수술을 잘 하겠다는 거야, 뭐 못한다는 거야, 뭐 어렵다는 거야, 뭐야, 저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근데 다른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저는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수술대에서 뭐 수술 시간을 견뎌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환자는 아, 이 수술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되나 보다. 잘 될 수 있나 보다라고 확신을 가지겠죠.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세계가 절대로 라는 말이나 할 수 없어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많다면은 그 삶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절대로라는 말이나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가능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요. 아 절대로 나는 뭐 10만 유튜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는다면은 아마 영상에서도 굉장히 뭐 자신감도 없을 거고 영상도 자체가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 나는 언젠간 분명히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나라고 못하려고 뭐 있어. 나도 가능해.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이제 어쨌거나 뭐 영상에도 뭐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뭐 확신이 더 생길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에너지가 넘칠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또 10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어. 절대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 일은 충분히 가능해. 일은 나는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없던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이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단어, 뭐 느낌,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셔야 됩니다. 부와 돈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셔야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억만장자, 뭐 30대가 이미 지나신 분들이나 10대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이미 그 나이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5년,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 물었을 때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난 되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셔야지 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다. 그래서 부를 향한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지각 선택을 옳게 하고 있는가? 옳은 행동을 선택하고 있나? 이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우리들의 선택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 도구를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더 나은 선택을 돕는 두 가지 도구인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도구고요. 두 번째는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라는 도구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정말 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돼요. 이 선택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 최악의 결과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선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날 확률과 이것이 일어났을 때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질문들인 거예요. 그걸 어렵지 않죠. 아, 내가 이거 뭐 A라는 걸할 건데 내가 A를 투자했을 때 이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때 나는 얼마나 손실을 보고 이 리스크를 난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것을 그냥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도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각 기준의 중요도를 부과하여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 나 1,000만 원 생겼어, 이제. 그럼 나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 될까? 주식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지? 주식 투자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지? 수익성은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되지? 주식 투자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황금성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각각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배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안정성은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3배를 가중하고요. 나는 어차피 투자하는 거니까 수익성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은 4배를 가중하는 거고, 황금성? 뭐 지금 당장 돈쓸일 없으니까 이건 그냥 덜 중요하네. 그리고 이제 1배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와 저 배수를 곱해가지고 그 점수를 최종적으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가 의사결정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 가지 사고법을 가지고 선택 기준 2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때 이것을 할까 말까 결정해 나가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일들, 많은 선택들을 현명하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이 실패야말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는 오늘과 똑같이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실패다? 그럼 내가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내 내일, 내 미래를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 과거에 의존해서 정의를 내리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이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물이 될수 없을 겁니다. 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는 그 과거에 의존해서 나를 정의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 내 미래를 이제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생을 잘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뭐 종문대, 뭐 고졸이야. 뭐 어때? 고졸하고 뭐 소득하고 상관 있나? 서울대 나왔다 다잘 먹고 잘 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무런 소득과 뭐 학벌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하시고, 나가 고졸 나온 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백만 장자가 될 거야. 30대.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선택을 해나가시면서 도전해 나가신다면은 아마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30대 억만장자가 되는 사고법, MJ 드마코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30대 억만장자의 사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를 잘 배워서 오늘부터 우리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갑시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